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아~ 숯불 갈비. 아, 맛있겠다. 아, 진짜 이거에 갈비탕. 야, 근데 진짜 이거 하루 종일 애기 보면 힘들긴 하겠네. 야, 그 상상을 했다니까? 1박 2일을 찍었어. 1박 2일 찍고 집에 왔어. 지금 이 육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맞습니다. 야, 세훈이 형이랑 정훈이 형한테 잘해야 돼. 잘해야 진짜. 되겠다. 아빠들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 대단한 거야. 워킹맘 워킹데드가. 네. 1박 2일 힘들어요. 이게 힘들었어요. 솔직히. 뭐가 차이냐면 1박 2일은 체력이랑 이 몸이 힘들고 이거 정신력이 나가버린다. 이거는 진이 빠지고 맞아. 그건 체력이 빠지니까 아, KBS는 왜 이럴까? 아, 근데 너무 뜨거운 거 같아. 아, 저 주시면 제가 시켜서, 네. 원래 미역국 알아? 네. 어, 또 뜨거운 거 시켜서. 네, 밥이 나오면 이게 아이부터 줄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렇게 돼요. 원래 미역국. 네. 배가 많이 고팠네, 이걸로. 맛있어? 진짜 내가 아까 해보니까. 밥을 먹을 시간이 없는 거야. 얘 매개 이러고 있는데. 야, 근데 딘딘이 형 제법 삼촌 같다. 근데 홀로가 먹는 거 좋아한다면서요? 잘 먹어. 잘 먹어. 얘 진짜 잘 먹거든.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잘 때까지 해야지. 야, 근데 얘 지금 기다리는 것 봐. 빨리 줘. 빨리 줘. 그림 끊기게 먹을 때. 살이면은 이렇게 막 잘 먹나? 시켜줘야지. 근데 밥만 먹고 맛있어. 뜨거워. 뜨거워. 맛있어? 소고기 국물 깔아줘. 아, 진짜 잘한다. 깔아줘. 네, 국물도. 그냥 너가 먹을까? 네.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이것만 주고. 내가 여기다 그냥 줄게. 니폴로가 먹어. 원래는 자기가 이렇게 먹거든요. 네. 근데 좀 뜨거워서 그죠? 근데 이제 좀 식어가지고. 자, 니콜로 드세요. 야, 얘가 이렇게 좀 먹어? 저 미역국에 밥 말아 먹는 거 진짜 너무 최고지. 귀엽다. 아우, 야무지게 먹는다. 흘리지도 않고. 세상에, 너무 숟가락질 너무 잘하는 거야. 깔끔하고. 흘리지도 않고. 어머. 세상에. 어머. 안 흘려. 와, 너무 귀엽다. 어? 너무 깔끔하게 먹는데? 와. 진짜로 와이프. 밥 더 줘? 야, 얘 잘 먹네. 얘 잘 먹어. 얘 너처럼 될 것 같아. 너 형 같은 끼미가 보인다, 이게. 밥을 거의 한 공기를 먹었어? 잘 먹으니까 너무 좋지. 콜로 조그맣게 잘라줘야지. 그치. 아니, 딘딘 삼촌도 지금 배고플 텐데. 그래. 니콜로, 응? 고추냉이 올려서 줘볼까? 아니야, 싫어? 고추냉이 올려서 줘봐? 아, 밥이랑 같이 먹을 거야? 고추냉이라니, 지금. 일부러. 아. 맛있어? 야, 고기도 너무 잘 먹는다. 맛있어? 야, 맛있다. 야, 나도 좀 먹어보자. 맛있다. 야, 잠깐만. 야, 미역국 다 먹었네? 야, 미역국 다 먹었어. 이야. 많이 배고팠구나. 진짜 엄마들이 애 키우다가 나중에 애 밥 다 먹이고 얘 잘 때 그냥 밥 아무거나 양푼 비벼서 먹잖아. 김치에다가 밥 말아 먹잖아, 물에다가. 그럴 수밖에 없어. 먹을 시간이 없다니까 얘 먹여야 되는데. 대충 먹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대충 먹지 뭐.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네. 배불러? 저 삼촌 해봐. 연기자야. 네? 연기하는 사람이야. 진짜 죽는 거 보여줄게. 진짜 죽는 거 보여줄게. 제 모든 것을 쓰셨습니다. 너를 살리고자 한 것이다. 어떻게 그게 저를 살리고자 한 것입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워 그리하셨습니까? 보자. 아, 진짜 감동된 것 같아. 이거 심 들어갔는데? 와, 연기자라서 심장 나네. 진짜 다르다. 다음에 저 직접 만나면 한번 해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개인기 생겼네. 너무 재밌네요. 네.
야, 명품 연계를 여기 슈돌에서 만나게 되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애가 나왔을까? 니콜로, 니콜로. 점프하면서 집중! 집중! 아니, 저렇게 칭찬하면 이 조카 자랑을 참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베이비 샤크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영어로는 뭐야? 우와. 진짜 똑똑이다. 와, 영어도 잘하네. 이야. 형, 그럼 콜로가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이탈리아 말도 해요? 이탈리아 말도 해. 어, 네. 진짜? 은어. 은어. 둘레. 오. 떼. 까줘. 오, 야. 까줘. 오, 야, 한다. 똑똑해. 똑똑해. 와, 똑똑해. 3개국어로 했어, 3개국어로. 니콜로. 아까 네. 봤었던 네. 그 멋있는 사람 누구야? 뭐지? 이조치. 아, 맞아요. 이조치. 너 기억하고 있었구나. 나사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진짜로? 맨산. 맨산? 아, 맞다, 맨산. 나사를 왜 보내나, 계속. 만들어야 맨사 아니야? 나사를 보내라고? 그때 육아하다가 나사 나왔어요. 나사가 빠져가지고. 엄마 부를까, 이제? 네! 이꼴로. 네? 엄마가 좋아, 삼촌이 좋아? 엄마가 좋아, 삼촌이 좋아? 꼭 물어보지. 나이스! 아이고, 잘했어. 야! 야, 오, 똥! 짠! 엄마가 좋아, 삼촌이 좋아? 사촌 줘봐. 사촌 줘봐. 삼촌이 좋아? 네. 삼촌이 얼마나 좋아? 한번만 마지막에 사촌 줘봐. 오늘 완전 삼촌한테 반했다. 딘딘 삼촌 너무 좋겠다. 그러면 니콜로 딘딘 삼촌이 좋아? 선우 삼촌이 좋아? 어, 이거 해야지. 어떤 삼촌? 어떤 삼촌? 선우 사진 좋아. 어? 선우 사진 좋아. 선우 삼촌이 좋아? 응. 딘딘 야, 오, 잠깐만. 잠깐만. 야, 지금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한 번 더 물어보는 거 보니까. 울고 싶었겠다. 어땠어요? 어떻게 딘딘씨 저 진짜 삐진 거죠? 진짜 삐졌지. 딘딘 삼촌이 좋아, 선호 삼촌이 좋아. 물어봐. 이게 이렇게 하면 약간 서운해. 그러면 울고 싶었겠다. 형님 우시는 거 아니죠? 저 이거 스스로 제가 휴지 담당이어가지고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어. 난 얘보다 이쁜 아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 애 안 다치게 그 하자 해가지고 이제 아유 어 잘하네. 야 약간 전기 감전 리액션이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진짜 서운한 거 봐. 어떻게 딘딘 씨 아 매트 다 빼버리려고. 지금 매트 선호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되지. 소중 사진 좋아. 소중 사진 좋아. 이거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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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애기들이 나 좋아해. 이러고. 니 삼촌이 좋아? 소노 삼촌이 좋아? 소중 사진 좋아. 어떡해. 집에 그러면 선우 삼촌이랑 같이 가? 네. 선우 삼촌이랑 같이 집에 와? 네. 대답도 잘해. 네 하면서. 야, 진짜 어이없어. 야, 네 옆에 앉혀. 옆으로 가서. 야, 삼촌 삐졌잖아. 삼촌 안아줘, 빨리 가서. 아니야. 절로 가. 너 거기 있어. 서운하지. 이런 내가 별론데 너무 막, 아니, 진짜 서운하더라고. 서운하지. 서운해. 당연히 못 걸어. 그래. 우리가 서운하다. 미안해. 사과도 해. 뭘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선우 삼촌이 좋아? 두근 나좀 좋아. 미콜로가 삼촌 반응이 재밌어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고마워. 아이고 이뻐.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하루 온종일 시간을 보는 것도 처음인데 미콜로가 너무 저를 좋아해주고 울지도 않고 막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안 하고 계속 딘딘 삼촌 하면서 오니까 언제 애가 이렇게 컸지? 그런 생각도 들고 아 진짜 다시 한번 부모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진짜 슈퍼맨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미콜로의 기억 속에도 이게 남아서 나중에 커서도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기억 못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 너무 서운할 것 같아. 진짜.